오늘이 그랜캐니언 3일째인데 여기가 카이밥 트레일 시작하는 데입니다. 이제 클로즈업 되겠나 한번 해볼까? 사람들 걸어가는 거.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인다. 여기 지금 몇개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콜로라도 리버 다 올라간다. 여기는 콜로라도 리브가 보입니다. 저 밑에 하루 저녁에 뚜리 흔들어야 되란다. 저 밑에 지금은 말타고 내려가는 건가? 말도 가고 사람도 가고. It's raining over here. 콜로라도 리버가 보입니다. 물이 아주 완전 그린 컬러네. 여기 보이십니까? 트레일이. 저 밑에 사람. 저기 트레일이. 이쪽도 있고, 잘 안 보인다, 트레일이. 트레일이 이쪽도 있고, 아, 저기를 해보고 싶은데, 트레일 보세요. 저기는 맨날 며칠 캠핑 장비 해가지고, 그래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그런 준비를 안 해와서 못 갑니다. 햇빛이 그래도 콜로라도 리버입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 waterfall 콜로라도 리버입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은 waterfall도 있고 캠핑그라운드도 있고 캐빈도 있다 하는데 캐빈이 한 하루 저녁에 300불. 그거는 1년 반 전에 예약해야 되고.
네이티브와의 시작부터 인솔해야 된답니다. 클로즈업 한번. 클로즈업 한번 보이지. 한국말이 있습니다. 다람쥐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리브가 보입니다. 선셋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걸 못하지. 지금 선셋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와, 콜로라도 리버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멋있다. 우와. 이게 하늘입니다. This time is the best time for you. This is where I make my living. 포토그래퍼가 여기 뷰티풀 시너리를 찍고 있습니다. 저 콜로라도 리브에 가고 싶은 게 꿈인데. 여보야, 이거 한번 봐라. 추리너가 해내 더 멋있네. 모르겠다. 하늘을 보세요. 이쁩니다. 그래, 당신은 와 그래요. 내가 내리 오면서 저 시작했다. 저기부터 먼저 가고. 여기 캠핑 그라운드가 저 콜로라도 리버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워터폴입니다. 워터폴이고 워터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찍은 광경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 구름이 멋있어요.
무슨 너무 아름다워요.